출발해볼까요? 좋은 시간 보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만나드리러 가야 되니까. 자, 우리 처음 시작인가요? 여기 문 옆에는 커플이신가 봐요. 여기 문 옆에 커플이에요, 커플. 안경 쓰신 남자분이, 아, 거기 둘이 커플이에요. 남자분이 이걸 많이 타보셨나봐요. 잘 잡아주시네요. 처음 타는 사람은 그렇게 놀이기구를 여자친구를 그렇게 잘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딱 걸리셨죠, 그죠? 저 봐봐, 저 숨 쉬는 거 빨라졌어. 저 봐, 저 마스크 봐, 저 봐, 저 봐. 우리 여자친구분 이거 남친이랑 처음 타보시죠? 그죠? 항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머지 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자, 이쪽에 우리 여학생도, 아, 미치겠네, 진짜. 자, 그럼 우리 출발. 이번에 우리 여기 남학생이나 우리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바지 입고 아주 아저씨가 이렇게 재미나게 튀겨주는데. 이거 가운데 이거 타더라. 아니, 미친애같고 얼마나 좋아. 원래 우리 이렇게 타야 돼. 치마 입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청소도 좀 해주고. 이렇게 날라다니고, 아이 얼마나 재미나겠다. 이게 놀이기구지, 이게. 아니, 맨날 치마 입으면 뭐 할 거야. 야, 야, 너 너무 편안하게 타는 거 아니냐? 남들이 보면 너 내 딸인 줄 알겠어. 야, 너 너무 편안하게 타잖아. 아마 내가 굴리게 잘해도 그렇지. 자, 어쨌든 이렇게 살짝. 자, 그것도 잡으세요. 자, 네, 보자. 우리 여기 또 남아있어. 아, 나 여기 무슨 PC방,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아, 나 여기 미친놈도 또 이래. 미치겠네, 정말 어떻게 해. 하나, 한 명에 하나 앞에 하나씩 있냐, 진짜. 자, 니네 이렇게 바닥에서 미친 짓 할 거면 그냥 소환사에 꼭 가면 안 되냐? 거기 가면 니네 잘 놀 수 있잖아. 여기서 말고 좀 부탁이야. 야, 남들이 보면 진짜 여기 무슨, 야, 여기 정말 여기, 놀이터인 줄 알겠어, 놀이터인 줄 알겠어. 아니, 남학생 이게 몇 명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아, 이렇게 많이 모을 거면 그냥 PC방이나 가든가. 빨리 올라와서 앉아. 야, 주말이나 이렇게 놀러와주고 이런 거 되게 고맙거든? 아저씨도 되게 고맙게 생각해.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 7명은 아닌 것 같아. 그지? 너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몇 학년이니? 몇 학년? 손가락은 몇 학년? 2학년? 아, 중학교 2학년이야? 그럼 패스해 하지. 아, 중2병 걸린 애들이야. 아, 그럴 수 있어. 아, 여기 또 치마 입으신 분이 또 있네. 나 미치겠네. 아니, 도대체. 거기 우리 하얀색 우리 원피스 입은 언니 괜찮으신 거예요? 우리 커피숍에서 알바 나오셨나? 아니, 옷을 왜 저렇게 입으셨죠? 얘 어디 알바지? 아니, 옷 스타일이, 이 정도면 진짜 카페 알바인데. 얘 어디 알바하다 놀러 왔나? 거기 그 아가씨인가요? 아가씨? 거기, 야, 혹시 저분 너 아는 애니? 우리 거기 검정색 조끼. 거기 둘이 같이 온 거야? 가족이야? 아, 이렇게 다 일행이야? 야, 그럼 보라색 얘가 지금 여자를 4명 데리고 온 거야? 야, 너 멋있는 사람이구나. 야, 봤지? 야, 중2병 봐봐, 엄마. 너네도 이렇게 보라색깔 이런 거 입으라고 그래야 여자가 4명이 생길 거 아니야.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시꺼먼 거 이런 거 입고요. 바닥에 날라댕기지 말고. 아우, 그냥 확 그냥 이것들을 그냥.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멸치 같은 게 자꾸 날라댕기냐. 에이, 넘어가야지. 아, 맞아. 아, 여기도 미친 여학생 있었지?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정말 진짜. 야, 나 도대체 어디 튀겨야 되냐, 야. 아유, 저기 형아. 아이, 왜 또 거긴 왜 올라가셨어요? 아유, 이 자세가 이상하잖아요. 저 남학생들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우리 남자친구 죄송한데, 너무 열정 넘치고 이런 건 좋은데, 아니, 좀 애들 없을 때 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애들 많은데 왜 그래? 아니, 이럴 거면, 아니, 그냥 왜 여기를 뭐하러 왔어요? 둘이 딴 데 가야지. 아니, 거기, 아, 애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났잖아요, 진짜. 이래는 어차피 내일 또 만날 거면서 이따 저녁에도 또 만나겠냐. 야, 그 옆에 노란색. 야,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혼자 타. 야, 저 옆에 오빠 발로 차버려. 저 군대. 그렇지. 조심하세요. 그 옆에 머스타드한테 발로 차이지 말고. 야, 그 옆에 가서 꼬장 펴. 그래, 잘한다 우리 노란색. 야, 네가 올라타버려. 그렇지,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야, 근데 너 때문에 옆에 출입문에서 둘이 자세가 더 이상해졌다. 야.
아유 홍아 여자친구를 이렇게 잡아주면 어떡해. 어, 빨리 올라오세요. 야, 그래도 남친이 잘 잡아주기는 하네. 그래 아가씨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 남자 다른 여자랑 탔대니까. 그렇게 잘 잡아줄 수가 없대니까. 자 저쪽에 우리 여학생들도 다음에 우리 치마 말고 꼭 바지 입고 놀러오자 알았지? 야 너 왜 그 옆에 오빠한테 끼 부리고 그래. 이게 피하려고 그냥 뭐만 먹으라니까 그냥. 어 봐봐 야 옆에 오빠가 너 어떻게 잡아주냐. 근데 생각을 해봐라 야 그 오빠 같은데 야 우리 한일생 몇 학년이냐. 우리 한일생 너 얘기하는 거야. 쫓기도 몇 학년이냐고. 손가락으로 몇 살? 몇 살? 어 너 외국 사람이야? 아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야 14살 정확히 1학년이야?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어.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나 저 우리 카페에서 알바하는 우리 저 카페 알바생이라고 하는 거야. 야 저기 우리 카페 알바생 죄송한데 지금 살아있는 거죠? 야 저 뭐야 야 왜 고기가 뒤로 제껴져. 야 야 살아있구나. 깜짝이야. 야 너 죽은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잖아. 야 놀이기구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타. 그게 뭐야. 너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죽은 줄 알고. 야 자 우리 이제 우리 이쪽도 또 정리해드려야 되니까 야 너네 거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우리 시가만 커플 얘네들도 좀 데이트해야 될 거 아니냐. 총각 옆에 허가하는 거 안 보여? 어디 좀 이런 것 좀 따라해. 아이고 아니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얘가 매너가 별로 없네. 오른손 한번 놔봐요. 오른손. 그래 오른손 어떻게 해? 그래 아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봐봐 지금 또 여친 얼굴 표정 봐봐. 지금 세상 행복한 표정이잖아. 야 이런 걸 좀 진작 좀 해주지. 야 이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오늘 또 양옆에 커플. 야 봐봐라 네 여친 얼굴 표정 빨리 봐봐. 저 여친 표정 좋아.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줘봐 줘봐. 야 진작 좀 이런 것 좀 해주지. 진작 좀. 야 그래도 난 여기 우리 보라색 얘가 제일 부러워. 야 진짜 어떻게 이해야 이런 걸 입고 얘가 이렇게 어떻게 여자를 네 명씩 데리고 다니지? 야 우리 카페 알바생 나왔다. 야 기다려봐. 아 저기 우리 카페. 야 너 왜 갑자기 슈퍼맨이 됐어. 야 이게 도대체 아니 그 힘들면 그냥 떨어져요. 아니 옷을 어디 이런 걸 입고 진짜. 아 너 진짜 이 언니도 진짜 불쌍해 죽겠다. 야 그냥 일로 내려와봐. 그 옆에 뭐 옆에 가서 뭐 여기 남학생들 그 급식애들 있잖아. 우리 개들이랑 놀아. 개들이랑 우리 치마 언니 죄송한데 거기 막 올라타고 그러면 안 돼. 야 우리 보라색 큰일난다 큰일난다 이러다가. 와 진짜 얘들. 야 니네 어디 지진 났냐? 이 뭐야 얘네 도대체. 야 남들이 보면 무슨 이거 재난영화인 줄 알겠어. 재난영화인 줄 알겠어. 야 자 무조럭 텐션을 하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들도 이거 다음에 치마 이런 거 입고 그리고 오지마. 근데 진짜 자꾸 그러면 여기 중2병 걸린 애들한테 보내버릴 거야. 니들 이렇게 요렇게 굴려서 저 중2병 오빠들한테 그냥 니들 보내버린다. 얘들아 거기 여학생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좀 잡아주고 좀 그래 알았지? 저 한일생은 잡아주기 힘드니까 하기사 얘 너무 지랄맞지? 미안해. 아니야 자 이따가 깨워. 아니야 누워 자 아 일어나지 마. 그래 누워 자 이따가 깨워줄게 그냥. 자 수고들 많이들 했네요. 자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들 하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되 우리 반대쪽입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세요. 다시 분도 올라가실게요. 선생님장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